호불호 먹방 사건의 계기는 이러했다. 이렇게 나는 민트초코를 선물 받았다. 먹다가 예전에 생각했던 호불호 먹방을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점점점 이렇게 나는 민트초코와 오이, 파인애플 피자, 소래눈을 사서 호불호 먹방을 시작하게 되었다. 구독, 좋아요. 네, 이런 이유로 호불호 음식들을 다 준비해봤는데요. 오이, 소래눈, 민트, 파인애플 피자? 맛있을까? 호불호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파인애플 피자는 피자스쿨 치즈피자에 그냥 파인애플 2,000원 추가해가지고 8,000원 바로 먹어볼게요. 나쁘진 않은데 달달하다. 호불호 심한 소래눈입니다. 저도 살면서 소래눈 두 번째 사서 먹는 건데 맛이 어떨지 오랜만에 다시 경험해 보겠습니다. 별로 경험하고 싶진 않지만 맛있게 먹어볼게요. 머리까지 시원해진. 오늘 초록색 친구들이 많네요. 소래눈 짠! 막 엄청 이상하진 않은데 굳이 내돈내산 하진 않을 것 같고 머리가 시원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파인애플 피자 계속 먹어볼게요. 파인애플이 떨어졌네. 파인애플. 그냥 달달한 피자예요. 제가 만든 오이 샐러드입니다. 피클 대신 먹을게요. 저는 피자스쿨 먹을 때 이렇게 반 접어서 먹는데 파인애플 피자는 처음이거든요. 파인애플도 처음 사보는데 한번 반 접어서 먹어볼게요. 막 의외로 엄청 맛없다는 아니에요, 다. 그냥 내 돈 주고 더 먹을 만한 메뉴가 아닐 뿐이지. 오이는 그냥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받을 때는 이걸 왜 먹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먹다 보니까 뭔가 상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합니다. 맛이 막 없진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맛있다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베라 가서 이거 주문하려고 보니까 베라 인기 메뉴 표에 민트초코가 3위로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민초단이 진짜 많다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먹을게요. 개인적으로 피자스쿨이 이 정도 맛인데 잘하는 집 가면 더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파인애플이 따뜻하시니까 좀 별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물론 편견이 있었어요. 이거 처음 사먹는 거여서 번쩍나게 부러워할 만한 메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개 중에서는 소래눈이 제일 별로네요. 물론 이 친구 아직 안 먹어봤는데 일단 제 느낌상은 소래눈이 제일 별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파인애플이랑 오이, 그리고 민트초코도 좀 넣어볼게요. 민트초코 한 입 먹어보고 여기다도 토핑으로 추가해볼게요. 뭐 엄청 맛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초콜릿을 좋아해서 그런지 민트초코가 그렇게 막 엄청 불호는 아닌데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다. 뭔가 상큼하잖아요? 그리고 민트초코는 이 베라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베라만 준비했습니다. 아, 얘도 민트초코구나. 우와. 이 메뉴는 누구나 싫어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하면서 벌레까지 먹어봐가지고 별건 안, 그렇게 비위가 좀 많이 상승했어요, 솔직하게. 뭔가 계란맞게 먹긴 했지만 뭐 그렇게 맛이 없다는 아닙니다. 이렇게 먹다 보니까 뭔가 제이제이님의 도해먹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드신지는 모르겠지만 먹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혀가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메뉴 다 먹었고 이거는 음료니까 편집하면서 계속 먹겠습니다. 네, 뿅! 네, 이렇게 호불호 먹방 해봤는데요. 소래눈이랑 민트초코, 파인애플 피자, 그리고 오이. 개인적으로 저는 오이는 원래 자주 먹어요. 오이 소박이도 되게 좋아해서 그렇게 불호인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술술 들어갔고 제가 음식을 잘 못해서 맛이 없었던 것 뿐이지 술술 잘 들어갔고 최근에 친구들이 베라에서 민초를 많이 먹던데 왜 먹나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먹어보니까 뭐 나쁘지는 않으나 뭐 제가 뭐 제 돈 주고 사 먹을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이 친구도 선물 받아서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맛이 별로였거든요. 먹다 보니까 또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제가 제 돈 주고 사 먹진 않을 것 같아요. 피자스쿨이 솔직하게 피자 업계 중에서 제일 싸고 맛있게 만드는 데다 보니까 더 비싸고 맛있는 데에서 먹은다면 파인애플 피자는 더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쁘지 않겠다, 이거는 뭐 사먹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소래눈 이건 진짜 왜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먹을 순 있다, 딱 먹을 수 있다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호불호 먹방을 진행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한 메뉴이기 때문에 뭐 한 번쯤은 도전해볼만 하지만 여러분의 위와 혀는 소중하니까 뭐 싫어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호불호 먹방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니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이거 언제 다 먹냐. 영상 끝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 안녕.